결승전 같은 예선전. 네네. 네. 아, 굉장히 일찍 만났어요. 네, 사실 결승전이라고 해도 네. 될 만한 두 선수의 기량인데 네. 2회전에서 만났는데 대진훈이 지는 선수는 좀 안 좋은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처음부터 송일환 선수의 백핸드 드라이브가 네. 좀 방향이 안 좋았어요. 중앙 네. 쪽으로 몰리면서 쉽게 실점했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상하게 볼이 안 맞거나 리듬이 안 맞는 날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이제 뭐 그 답답하신 분들이 예.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시던데 그렇게 경기 중에 막 볼이 안 맞고 막 이럴 때는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극복할 수 있었으면 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경기 중에 그런 게 갑자기 나오면 되게 답답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멘붕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멘탈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데 약간 심호흡을 한다던가 경기의 어떤 텀을 길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공을 칠 때 조금 더 집중해서 네.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스윙은 조금 더 강하게 쳐보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조심스럽게 치려고 하다 보면 예. 오히려 더 타점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서 좀 어떤 리듬이 올 때까지는 약간 예. 강한 드라이브를 구사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말씀하신 내용 좀 참고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닌데 이제 그렇게 네. 한번 여러 가지를 해보시다 보면 네. 자기만의 어떤 네, 또 예, 네. 그런 어떤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아, 나오. 송일환 선수 회심의 일격을 날려봤는데 지금 강한 서로 네. 아주 빠른 플레이에서 갑자기 예, 손목을 이용한 크로스 드롭을 한번 노려봤는데 아, 안 들어갔어요. 아깝습니다. 들어갔으면 좀 어려운 상황이 됐을 텐데. 네. 또 같은 실수를 똑같이 해주네요. 네. 장군멍군인가요? 정기웅 선수는 뭐 어디서나 드롭을 치는 그러니까요. 네. 저도 한번 저 선수랑 네. 쳐봤는데 네. 아, 진짜 어디서 드롭이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을 강하게만 치세요. 네. 근데 약하게 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약하게 이 볼을 컨트롤하면서 터치하는 게 강하게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네. 예. 그리고 볼 감각도 좋아야 네.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기웅 선수는 라켓 컨트롤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송일환 선수 역시 오늘 에라 많죠? 네. 네. 초반에 실수를 현재 이기고는 있지만 평상시 경기보다는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원래 실수가 많이 없는 선수인데 네. 정기웅 선수는 어제 그 결승까지 단체전을 뛰어서 그런가 오늘은 조금 몸이 무거워 보이네요. 네. 피로가 많이 안 나간 것 같아요. 몸이 무거워 보이는데요. 네. 사실 동호인 경기를 이렇게 이틀 동안 하는 데가 사실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1년에 참 몇 경기 안 되고 몇 개 대회 안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이틀씩 하는 대회에 몸 컨트롤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관리를. 네. 사실 전날 경기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약간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네, 휴식. 그리고 또 그날 쌓였던 어떤 피로감을 풀어 주기 위해서 네. 뭐 가벼운 산책이나 아니면 이제 러닝 정도로 아까 뭐 마무리 운동 어떻게 하나요 하고 누가 질문하셨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 그냥 운동 끝나면 그냥 바로 식사하러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좀 피로감이 예,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같은 경우도 물론 송일환 선수 크로스 드라이브가 잘 들어가긴 했는데 정기웅 선수가 못 받을 만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좀 많이 무거워 보여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거 훈련한다, 뭐 트레이닝한다 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체력에 그 이상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갖고 쓰지 않았던 어떤 근육들을 사용하게 되면 몸에 피로감이 많이 와요. 우리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몸에는. 근데 그게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깨지는 걸 회복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회복 훈련이라던가 특히 휴식. 예. 뭐 게임만 많이 하고 운동만 많이 하면 이게 실력이 막 팍팍팍팍 늘 것 같지만 사실 이 그 훈련과 휴식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부상이 오거나 피로감이 높아서 경기력이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휴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운동을 하는데 아, 저도 적절한 휴식이 좀 필요하다고 가끔 생각을 하는데 휴식하는 게 또 불안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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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휴식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경기를 앞두고 좀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경기 다가오면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은 실제 경기에 가서는 좋은 경기를 못합니다. 몸에 피로감이 많이 쌓여서 이제 그게 훈련이 돼서 아예 쌓여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대체적으로는 경기 전에는 좀 쉬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불안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하니까 자꾸 라켓 들고 코트 안에 들어가는데 좀 휴식을 취해보시면 음악을 듣거나 뭐 이러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좀 찾으시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규 선수가 약간 플레이 스타일을 이렇게 경기를 운영할지 멋진 드롭이네요.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 게임 들어와서는 게임 그 스타일을 조금 바꿨어요. 네. 본인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약간 지루하게 툭툭 볼을 쳐주는 그런 스타일로 좀 바꿨습니다. 다운이죠? 저것도 진짜 정기용 선수니까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코치는 야 리듬을 바꿔라, 뭐 패턴을 바꿔라, 다양하게 쳐라 이렇게 주문을 하지만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네, 몸매 갖고 있는 아까 얘기했지만 항상성이나 이런 유지되고 있는 어떤 반복적인 스타일 이런 것들을 특히 이런 경기 중에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정기용 선수 바꿀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베테랑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길이가 좋았죠. 길이도 좋고 송인원 선수가 드롭 대비하고 들어갔는데 역으로 길게 좀 빼면서. 그러니까 정기용 선수가 저런 주무기가 있는 게 상당히 상대 선수에게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네. 잘 치는 샷이 있기 때문에 폼만 보면 그거다 생각하고 들어가 보면 또 다른 샷을 치고 이러면 이게 아무리 잘 뛰는 선수도 역동작을 이겨내긴 사실 힘들어요. 역이라는 게 사실 자연적인 거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거든요. 굉장히 정기용 선수를 싫어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스타일을 있습니다. 송일환 선수도 좀 집중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타일을 바꾸니까 확실히 송일환 선수가 조금 말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실수도 나오고요. 자 그러면 그런 말씀도 하실 거예요. 저렇게 정규용 선수처럼 드롭샷 잘 넣는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줘야 돼요. 아 같이 받아줘야 돼요. 예. 사실은 몇 번 받아주면 아무리 경험 많은 정규용 선수라도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 넣은 드롭을 이 친구가 받네. 그러면 다음에 그걸 할 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체력이 있을 때 열심히 뛰어서 받아주다 보면 상대 선수가 에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경기를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김성태 선수나 송일환 선수 같은 스타일이 그렇게 계속 받아주는 받는 방법, 받는 걸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 최병창 선수 같은 스타일은
강한 드라이브로 네, 워낙 공격적인 네. 분이니까 강한 스타일도 그렇고 쳐서 드롭을 넣더라도 드롭이 정교하게 못 들어가게 하는 오히려 맞아요. 그런 식으로 또 이용을 한다고 최명창 선수는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강한 샷을 이렇게 받아치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컨트롤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치면 아무래도 상대가 공을 터치하는데 타이밍 잡는데 어렵죠. 강한 볼은 네. 계속 쳐줄 수 있다면 치면 좋은데 이제 체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네. 어려운 거죠. 아 이번에 송일환 선수 약간 주춤했는데 그 기회를 정경 선수가 못 살렸네요. 네. 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정경 선수가 득점했습니다. 포스트에서 다운이 나왔죠. 네. 9점 경기죠? 네. 9점. 네. 게임볼입니다. 게임볼. 또 실수가 나옵니다. 네. 실수가 나오네요. 정규용 선수 지금 이쪽 백핸드 서브가 예. 너무 중앙 쪽으로 많이 몰려요. 아, 그런가요? 네. 사실 저런 거를 송일환 선수가 닉을 보고 한 번쯤 이렇게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정규용 선수가 서비스를 좀 더 신경 쓰고 넣는데 예. 지금 계속 송일환 선수는 정석적인 스타일로만 예. 공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다 보니까 뭐 서비스를 쉽게 넣든 어렵게 넣든 경기에 변화가 없어요. 예. 저럴 땐 약간 변화를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 경기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예, 변화를 조금 더 주고 하면 정규용 선수도 충분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전략으로 가지고 나올지. 네네. 여기 핀보드가 오늘 그대 조정이 안 되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맞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네.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48cm죠? 48cm가요? 높이가?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지금 특별히 특히나 여기 유리 코트는 조정이 불가능한 코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저희 저기 쪽 복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코트는 팀보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네. 복식 같은 경우는 원래 규정상도 보드 높이가 조금 높게 낮기 때문에 43cm죠. 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조절이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게로 설계되어 있는 게 맞고요. 3세트. 네.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예, 경기에 왔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벽에서 많이 떨어지죠. 예, 근데 이번에는 변화를 주기는 했는데 너무 높았어요. 예, 조금 더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드롭이 다운됐죠? 네. 송일환 선수는 백핸드 서브 좋아요. 하지만 정규용 선수 볼 리턴의 길이가 상당히 좋았죠. 예, 뒤쪽 코너에서 공이 죽는 바람에 예, 살려내질 못했습니다. 아, 송인환 선수는 저런 실수를 잘 안 하는데 그러게요. 아무래도 정규용 선수가 그 드롭 수비가 좋다 보니까 네. 좀 더 날카롭게 넣으려다가 저는 실수가 난 것 같은데요. 차라리 저런 경우는 예. 더 날카롭게 넣으려고 하는 것보다 포지션을 예. 자기가 치고자 하는 상황에 반대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서 상대를 약간 속인다는 느낌으로 칠 필요가 네. 있고 저렇게 낮게 치려고 시합에서 낮게 치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맞습니다. 긴장감도 많은데 저렇게 낮게 치는 것보다는 앞벽에 맞고 옆벽에 가까이 붙이는 쪽에 포인트를 잡아서 하면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상대도 어렵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방법을 좀 써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일환 선수 지금도 벽에 붙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거였거든요. 네, 저렇게 벽 쪽으로 아까 선수들 경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벽에 가까이 붙으면 이거 쳐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런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경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높이 드롭은 낮게다 그래서 높이만 보는 거는 시합에서는 정말 실수를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높이를 높이더라도 벽 쪽에 붙일 수 있도록 예, 예. 정확도를 좀 높이는 그렇죠. 사실 기술이라는 게 정확성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좋은 샷이었어요.
근데 지금 송일환 선수가 크로스가 세 번이나 정규용 선수한테 커트 당했는데 지금 앞쪽에서 크로스를 많이 치는 걸 정규용 선수가 간파했어요. 그래서 앞쪽에다 두고 지금 크로스를 많이 기다리는데 조금 바꿀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아, 실수죠? 네. 낮지도 않고 그렇다고 길지도 않고 어두운 공 아니에요? 그런 샷이 들어왔는데 송일환 선수 놓치지 않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9점 경기이기 때문에 요 5, 6점 포인트 되게 중요해요. 네. 여기서 너무 밀리면 정규영 선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죠, 그렇죠. 중간에서는. 속이려고 쳤는데 송일환 선수 잘 받았어요. 지금도 잘 받았죠? 네. 저렇게 어려운 샷을 받아주면 정규영 선수도 더 낮게 쳐야 된다는 강박에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연속 실수가 나오는데요. 리시브가 부동안 정규영 선수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한 포인트 더 잃으면 이제 매치볼이죠. 네, 일단은 매치볼은 면해놨는데, 네. 이제 조금 그 텀을 갖고, 예, 지금 좋아요. 저렇게 호흡하고 다시 이제 쫓아 들어가는 어떻게 칠 건지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좋습니다. 타이밍은 방금 어떤가요? 타이밍은 괜찮은데 높이가 네, 너무 이제 정확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역시 실수가 나왔죠. 그 송일환 선수가 좀 크로스가 많아 보여요. 지금도 중앙으로 몰린 공 놓치지 않고 송일환 선수 득점으로 연결해서 이제 매치볼입니다. 정규영 선수 마지막 힘을 내봤는데, 네. 마지막 공이 아주 길이가 좋았어요. 보스트가 옆에서 딱 떨어지게 들어오면서 송일환 선수가 승리했습니다.